이 차는 우리 둘째 차인데 아주 오래된 차죠. 너무 오래 타다 보니까 여기 헤드라이트 이 부분이 하나의 백내장이 왔죠. 아, 부옇게 변질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밤에 헤드라이트를 사용하다 보면 이 빛의 강도가 아주 약합니다. 그러므로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죠. 이걸 어떻게 지우냐면 한번 보십시오. 큰 도움은 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제가 사용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. 이게 클리닝 스펀지입니다. 하나의 작은 미세한 팔리싱을 하는 거죠. 아, 그래서 플라스틱 이 부분을 표면을 약간 깎아내는 겁니다. 눈에 보이지 않게 깎아내요.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저는 가끔씩 이런 방법을 씁니다.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. 여기다가 물을 잘 묻혀야죠. 아니면 이쪽에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하시면 좋아요. 아주 지저분하죠. 청소할 때에 가능하면 한 방향으로 하지 마시고요. 둥글게 문질러 주시길 바랍니다.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죠. 어느 정도 도움이 많이 되죠. 차를 타고 다니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. 자, 여기서 한 단계를 조금 더 높이려고 그러면 제가 사용하는 게이 독일제인데요. 휘슬러에서 나오는 하나의 그 쇠를 깎는 아니면 쇠를 그 팔리싱 하는 예, 그런 리퀴드입니다. 이게 뭐냐면 그릇을 닦는 하나의 그 액체거든요. 여기 안에 아주 미세한 작은 가루가 들어있어요. 어떻게 보면 그게 뭐냐면 모래가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굵은 게 있고 아주 미세한 게 있습니다. 최대한 미세한 거 사포로 따지면 정말 부드러운 거죠. 예, 그겁니다. 이걸 여기다가 살짝 묻혀가지고 이것도 종류가 많아요. 그릇 바깥 부분을 닦는 게 있고 안 부분을 닦는 게 있거든요. 이것은 안쪽 부분을 닦는 아주 미세한 예, 그런 액체가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물 청소합니다. 땡큐 포 워칭.